그리고 사진을 딱 보자마자 뭐야 죽은 사람 사진을 왜 보내? 누가 죽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분이 그냥 얘기했죠 그냥 그래 작은 아들이 죽은 거 맞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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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시청자분들도 놀라실 수 있지만 선생님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셨다고. 아, 진짜. 좀 오래됐어요. 좀 오래됐는데 이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식이 자기 위에 형과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에요. 우연히 이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저한테 이제 현장을 좀 봐달라. 이렇게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호기심으로 나한테 보냈죠. 전단지를. 처음에 시작이 네. 전단지, 실종자 전단지를 사진으로 딱 찍어서 카톡으로 온 거야.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뭐 저 무슨 누구예요. 이제 뭐 기자예요.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왔어. 예. 그리고 사진을 딱 보자마자 뭐야 죽은 사람 사진을 왜 보니? 바로 전화가 온 거야. 예. 아니 선생님 뉴스 안 보세요? 그래. 뭔 뉴스? 아 지금 난리가 났대. 이 실종됐다고. 근데 이 사진을 봤는데 죽은 걸로 나니 아 그래? 난 죽었는데?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니? 예. 가족한테 살해당했는데 그게 작은 아들이네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지역을 갔죠. 네. 이제 그 건물이 엄마 건물이고 사건이 거기서 났고 근데 거기서 파감이 확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범인의 차였던 거야. 아들의 차였던 거야. 차가 딱 뜨는데 은혜색인데 뚜껑이 트렁크 뚜껑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마크가 안 보인 거예요. 예. 예를 들어 아우디, 벤츠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 트렁크 여기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렇게 뚜껑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. 안에 실내 그 트렁크 안이 보이고 옆에 쪽 라인이 다 은혜색이 갈치 색깔이야. 은갈치. 그래서 내가 은혜색 차량이구나. 트렁크가 열렸는데 보따리가 세 개가 보여. 캐리어 큰 거랑. 예. 뭐 이불처럼 뭐 둘둘둘둘 많은 보따리 있다만한 거라 꽉 찼어 트렁크가 그리고 배낭같이 멜 수 있는 그 시커먼 게 왜 등산 갈 때 우리 멀리 가면 이게 배낭 큰 거 있잖아요 그쵸. 이렇게 산악묘 예. 이렇게 큰 거랑 이게 한 네 개가 덩어리가 보이는데 엄청 컸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꽉 찼어 예. 그 거기에서 화경이 딱 끝나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시죠 4층입니다 계단을 딱 그 현관, 그 원룸 건물 현관을 딱 밟는 순간에 엄마가 확 들어와. 네. 진짜로 들어왔어요. 엄마가 들어왔는데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요. 그래서 엄마 어떡해요. 나 엄마가 실렸어요. 그랬어요. 어머니 누가 죽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이런 거예요. 그 분이. 그냥 얘기했죠. 그냥 그래 작은 아들이 죽은 거 맞아. 그러고 나서 그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화경이 또 떠. 4층 앞에 갔는데 거기 폴리스 그 라인이 다 붙어있어요. 현장에. 내가 손을 딱 대갖고 안을 꿰뚫고 보는 거예요. 예. 봤는데 화경이 떴는데 아들이 계단을 올라와. 네. 들어가더니 엄마랑 통화를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개새끼 새끼 밥 벌어질 같은 새끼야. 너는 평생 내 등골을 빼먹는 시큰놈 새끼 네 애비랑 똑같은 개새끼야 뭐 진짜 이러고 싸워 그 화경을 본 거야 예. 이 전화기로 애들이랑 엄마가 전화 딱 끊어 그리고 바로 바뀌더니 아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화경이 뜬 거야 그런데 엄마랑 싸우는데 엄마를 죽였어 예. 근데 내가 한 말은 그 무슨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이거 이제 혈흔반응 약분 뿌리잖아요 아.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. 사실은 검실에서 안 나왔대. 나중에 아는 거예요. 근데 니네가 놓친 핏방울이 장농가
안방 침대에 새끼손톱만한 게 두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. 근데 이 사건에 연루된 자가 공범이 있냐? 근데 단독 범행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. 그게 와이프였어. 결국에는 모든 걸 자백을 했고 그게 다 드러나서 한 달 열흘 정도 상간에 그게 진짜 작은 아들이 범인인 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장난으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야 너는 CSI 해 뭐 너 그거 괜찮다 막 이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위에도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잘 맞췄어요. 자 앞으로도 이 능력 좀 빛을 볼 수 있을까 해요 또. 저는 얼마든지 사회 하는 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